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우진입니다. 오늘은 레드립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립 색깔이 진해서 어떻게 보면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메이크업이에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토너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 피부결을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 촉촉한 피부를 위해 영양크림을 듬뿍 발라주시고요. 그 위에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앰플을 발라 마무리해 줬어요. 보통 앰플을 발랐을 때 마무리감이 끈적거려서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이 제품은 끈적거리지도 않고 마무리감이 촉촉하고 보송한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 애터미 헬시 글로우 베이스를 펴발라 얼굴에 은은한 광을 내주시고요. 애터미 쿠션을 두들겨 발라주어 촉촉하고 예쁜 피부를 만들어주세요. 매끈한 피부 표현을 위해 애터미 AA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부분 덧발라줬어요. 마지막으로 유분기를 잡아주기 위해 애터미 미네랄 팩트로 마무리해주세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레드립 메이크업은 립 색깔이 진한 만큼 립이 강조되도록 아이 메이크업은 진하지 않게 해주어 조화롭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는 애터미 윤곽 키트 하이라이트 컬러를 먼저 눈두덩이와 애교살 부분에 손가락을 이용하여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 쉐이딩 컬러를 애터미 브러쉬를 사용하여 눈매를 잡아주세요. 애터미 윤곽 키트는 하이라이트 및 쉐이딩용으로 나온 제품이지만 은은한 펄감이 있어서 이런 자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는 좋더라고요. 그 다음 애터미 붓펜 라이너 1번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신 뒤 애터미 래쉬 파워 마스카라 제품으로 속눈썹의 길이감을 극대화시켜주시고 언더 속눈썹에도 발라 풍성한 눈매를 연출해주세요. 그 다음 애터미 아이브로우 펜슬 다크 그레이 컬러로 눈썹의 결대로 빈 곳만 메워주신 뒤 그 위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다크 그레이 컬러로 눈썹 결 반대 방향으로 빗어 눈썹의 결을 살려주세요. 윤곽은 아까 섀도우 때 사용했던 애터미 윤곽 키트를 이용하여 볼륨이 필요한 T존, 눈 밑, C존에 하이라이트 컬러를 칠해주고 그 다음 쉐이딩 컬러로 콧대, 광대, 턱선, 헤어선을 정리해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립을 발라볼 건데요. 립이 중요한 메이크업인 만큼 립 브러쉬를 이용하여 립을 발라주었어요. 저는 애터미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의 립 브러쉬를 사용했답니다. 개인적으로 애터미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의 립 브러쉬는 일반 립 브러쉬보다 크게 나와서 바르기가 굉장히 편하고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컬러는 애터미 립스틱 409번과 432번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409번 컬러를 베이스로 약간 립 라인보다 살짝 오버립 되게 립을 발라주시고요. 432번 컬러를 립 안쪽에 한 번 더 덧발라 깊이감 있는 레드 립을 연출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립이 매력적인 레드 립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는데요.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이 지겨웠다면 기분 전환을 할 겸 가끔 이런 메이크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